안녕하십니까. 골짜구니 엄남구입니다. 자, 오늘은 밭에 있는 고추, 고추 티탄 대박 존목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추는 조중생종이다 보니까는 고추가 더디 익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부터 이제 수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첫 수확은 이미 그때 한번 첫 수확을 마쳤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수확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사실 조금 수확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사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고추가 100대 정도밖에 심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양도 좀 그렇고 해서 좀 이렇게 늦게 좀 수확을 좀 하게 됐는데, 이거 엄청나게 달리고 엄청 익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고추가 이게 대가종인 거는 맞습니다. 대가종. 이게 대가종인 거 맞습니다. 고추가 아주 이쁘고, 대가종인 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 존목묘는 제가 뭐 먼저 영상에도 이제 올렸지만은, 사실 이거 존목묘는 저도 올해 처음 재배하는 겁니다. 처음 재배하는 건데, 일단은 뭐, 탄저병이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로선, 탄저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탄저병 약은, 예방 차원으로 한 몇 번 치고 이제 살충제 위주로 이제 치워졌는데 아주 키는 작습니다. 키는 작는데 제가 좀 늦게 수확을 하다 보니까 좀 물러 떨어져 가지고 이제 또 이제 한번 이제 수확을 좀 해볼까 합니다. 과가 이렇게 보시면 과가 아주 번지번지한 게 크고 아주 이쁩니다. 이제 좀 비가 좀 많이 왔죠. 비가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는 과가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현상. 보면은 쪼개졌죠. 수분 과다. 물을 또 이제 겁나게 또 얘네들이 비가 오니까 한동안 비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가뭄이 들다가 물을 이제 먹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관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재배, 존목묘 처음 재배, 노지에 이거 재배하는 건데 지금 딱 100대. 요거 좀 이게 내년에는 좀 더 이거 조금 더 심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름, 웃거름 비료 양은 제가 현재 복합 비료를 세 번인가 정도 줬습니다. 세 번 정도는 제가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조금 사실 이거 지금 좀 풀도 좀 뽑아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가 바쁜지 그냥 이렇게 새비름 이거 먹는다고 한다지만 이건 맛이 좀 냄새가 이상해 가지고 안 먹습니다. 이거 새비름 아주 그냥 번식력이 너무 강해요. 이거 새비름이고 이거 풀도 뭐 고추도 옆으로 넘어갔어. 옆으로 그냥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제 곧 이거 수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대과종은 사실 이게 대과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날씨만 조금 더 뭐 괜찮고 했으면은 아마 이거보다는 더 달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조금 더 관리를, 올해는 제가 이거 처음 재배를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유인출 띄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예, 제가 일반 고추 재배할 때 식으로 좀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예, 좀 방법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아주 뭐 저렇게,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자빠졌어. 예, 자빠져가지고 전에, 이거 뭐, 이게 절관도 뭐 그렇게 뭐 길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이게 사실 육묘장에서 올 때부터 키가 좀 작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작은 데서부터 방아다리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고추가 달리죠. 그러면 이제 그때 달리는 고추가 그냥 비닐을 뚫고 들어가려고. 예. 아유, 눈에 푸는 진짜. 교순, 저렇게 저 교순, 저 보이시죠? 예, 교순을 교순에서도 이렇게 달려. 예, 이런 식으로 당할 당할. 이제 저 저기 여기 다 그냥 기울어져 자빠졌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이제 올해 이제 경험을 이제 해보는 거니까. 예, 경험을 해보는 거니까 내년에는 예, 좀 이거 유인줄 띄우는 것부터 예, 좀 신경을 좀 써가면서 예, 좀 재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요, 이게 온대죠, 온대. 이게 이제 방아다리였고 여기 방아다리였죠. 이렇게 그냥 예, 아주 마디가 짧게 올라가서 예, 이렇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건 뭐 그냥 교순, 그냥 놔둔 상태에서, 예, 이거 고추 크기, 예, 여기 교순에서 그냥 뭐 예, 달고 올라가요. 예, 위에까지. 지금 여기 위에까지도, 고추 이게 맛이. 제가 이제 풋고추로도 이제 가끔 이제 따서 이제 먹어보는데, 조금 맵습니다. 예, 조금 매운데, 예, 맛있더라고요. 아삭아삭한 게, 이 고추가. 이게 지금 누웠어요, 옆으로. 예, 고추가 옆으로 누워가지고, 누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요런, 이제 교순에서도 이제 나와서도 고추 달리고, 예,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제가 올해 처음 이제 요거 전목묘를 이제 재배를 하면서, 예, 전목묘를 재배를 이제 하면서, 예, 요렇게 키워도 예, 고추가 달리니까, 예, 이런 거를 이제 잘 내가 이제 기억을 해뒀다가, 예, 요것도 유인줄 띄우는 거에 이제 이거에 맞춰서 띄워야겠죠. 이게 가지가, 이게 가지가 아주 그냥 이 고추 무게에 못 이기니까, 막 자빠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재배를 이제 올해 처음 이제 했으니까, 내년에는 요거 유인줄 띄우는 방법을 이제 바꿔서 해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백대를 이제 처음 이제 시험 재배를 이제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 지금 고추를 이거 내가 보니까 아주 괜찮습니다. 고추도 이쁘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좀 심을까 합니다. 사실 지금 이 고추 상태로 보면은 제 하우스에 있는 고추는 물론 품종은 다릅니다. 제 하우스에 있는 고추보다 고춧가루가 생긴 거, 예, 그리고 이제 이 달리는 거, 예, 그리고 그게 이 고추가 훨씬 난것 같습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고추가 올해 내가 품종을 잘못 선택을 한 건지 모르지만은
고추가 살아요. 예,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아, 이거는, 아, 고추가 아주 크고, 예. 고추가 이렇게 한 팩씩 나오죠? 크고, 아, 이쁘고,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요걸 좀 더, 예, 한번 쉬어볼까 합니다. 아, 담배나방이 언제 왔기 맞섰는데, 아, 저렇게 저 열과, 아, 보시죠. 자, 오늘은 그래서, 예, 제가 올해 처음 재배를 해본, 예, 티탄 대박이라는 품종, 예, 전목묘 고추, 예, 달린 모습을 한번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감사합니다.